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 감기 환자들도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또 주식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이분 모시고 또 시장 상황과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날씨 얘기로 좀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요즘에 온도차가 엄청 심해요. 맞습니다. 일교차가 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 환자도 많고 그런데 이 증시도 마치 이제 감기에 걸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정신없는 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한 주 좀 간단히 좀 표현을 좀 해본다면 이제 하락은 좀 멈춘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6월 FOMC까지는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갈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하방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안정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와서 맞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좀 덜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6월 달 이제 FOMC가 중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금리가 동결하는 비중이 많이 확률이 높아진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4월 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시장이 좀 화답을 좀 해줬던 것 같고요. 이제 간밤에 목요일 날 기준으로 이제 나스닥만 뉴욕 증시는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왔던 4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21년 4월 달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둔화세는 있지만 전월 대비해서 좀 높아진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따 뭐 말미에 전략으로 좀 얘기 드릴 예정이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6월 중순 FOMC까지는 빅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 일정 늦는 것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한 해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끝났고요.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 나온 기업들을 시세에 분출됐다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조정받는 과정에서 꼭 포트에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큰 빅 이벤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종목 이슈에 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네, 그런 종목별 이슈 그리고 종목의 펀더멘털 항상 강조해 주시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섹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원래 엄청나게 소외가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 증권방송에서 화장품주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 랠리는 리오프닝 주들이 이끌었거든요. 네. 근데 리오프닝 주 쉬고 이제 2차 전지가 다음 순환매가 좀 돌았고요. 다시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장품 섹터의 종목들,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한 좀 드라마틱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거뒀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치에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 좀 화답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좀 보시면 인그루드랩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기업들 주가가 둘 다 모두 상한가를 갔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근데 목요일 날 상반되게 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인그루드랩은 이제 더 많이 못 가고 좀 내려왔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는 더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왔다고 한다면 올해 한 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거란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 2, 3,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화장품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포트에 좀 담아야 되는 섹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장기간 어려운 흐름을 보였고 화장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또 지금부터는 기회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보유해 보시면서 주가 상승 반전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와 의료장비주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10번 정도는 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흐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좀 괜찮았고요. 네. 목요일날 좀 조정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임플란터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은데 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기업은 주가가 조정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해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계속 좀 기대되는 기업들은 장기평성 부근에 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기업들은 대부분 정별을 만들면서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흑자 전환한 이제 디오라는 기업도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분기 때 좀 빅베스 안 좋았던 이제 매출 채권들 다 상계 처리하고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번 1분기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올해 디오 같은 기업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자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실적주 매매를 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흑자 전환이 이제 일시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 환경이 좋아져서 된 것이라면 그 흑자 폭이 다음 분기에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역시 실적과 주가는 결국은 동행한다. 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역시 실적주 얘기인데요. 일단 1분기 호실적을 낸 기업들 주가가 또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섹터별로 좀 실적이 잘 나왔던 좀 기업들을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쪽에서 이제 실리콘2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이 이번 주에만 주가가 거의 5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임 섹터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1분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이번 주에 좀 좋았다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간 특징지로 다뤘던 이제 비즈니스 온도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추세 안 밀리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눈에 들어온 기업은 이제 경동다비엠이라는 네, 기업인데 맞습니다. 보일러 기업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친환경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좀 영향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제 계절적 특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네, 겨울이니까 맞습니다. 겨울에만 좀 매출이 잘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 우선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정도를 1분기 때 다 해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 3분기는 당연히 비수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밀릴 수는 있지만 뭐 당연한 거고요. 계절적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4분기 때 다시 한번 좀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경동나비에는 이제 장기평선 뚫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도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JW 중해제약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전에 그 그룹사들이 실적이 좋으면 다 전반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보면 봤을 때 이제 JW 중해제약, JW 신약, JW 생명과학 실적 다 좋거든요. 관심 있게 보실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계열사에 있는 기업 하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은 실적을 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계열사의 실적이 또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있고 국내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계열사 중에 특정 한두 종목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 실적 발표를 할 그룹사들의 실적, 호실적을 예상해서 먼저 선취매를 하든지 뭐 이런 전략들도 좀 짜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화장품주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주도 마찬가지인데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가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외주의 장점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네,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이제 실적주를 강조해 주시지만 기술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부분을 더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외주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언제 나오는지 이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증시 점검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목 위주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목 장세라고 하니까 네, 종목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짚어주고 계신데 또 앞으로 좋은 종목들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보 궁금하신 분들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채널을 통해서 추후 노란톡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채널 추가 어렵다, QR코드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채널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어요. 채널 추가를 해 놓으셔야 추후에 이제 정보도 받고 종목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특징주, 주간 특징주 시간인데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뽑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종목의 공통점, 역시 실적이라는 포커스로 또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번 주 좋은 수익을 냈던 경창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창산업이 이번 주에 불꽃 양봉을 제대로 시연을 했고, 또 목요일에는 또 뭐 도지를 띄우면서 상당히 또 변동성도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30%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인데, 요 종목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요런 시세를 냈는지, 어떻게 또 선취매 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좀 얘기 한번 드리고요. 플러스 실적으로도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네. 실적 측면만 먼저 얘기 드려보자면 평균적인 분기 영업이익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10억 중반 정도에 대한 실적이 됐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는 평균적으로 25억씩 평균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좀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기별로 실적 성장이 패턴이 보여지는 건 아닌데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기술적 분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진대강에서 강의 드렸지만 이제 장기평성 밑에서 그리고 일전에 강의 드렸던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시키는 자리에서 그대로 슈팅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기술적 위치도 매력적이었고 실적이란 부분도 뭐 펀더멘탈로 하반기 시장을 튼튼하게 지켜준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결합시켜서 종목을 보셨다고 했으면 경창산업은 사실 노란 톡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과물들을 좀 만드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었고 실적 또한 좋은 기업이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부품주라든지 또 관련주의 투자 심리도 같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완성차 업체가 강한 이유도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지금 보면 2차 전지는 시세가 분출돼서 쉬어가는 구조 과정에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좋은 쪽은 역시나 이제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또 현대차가 뭐 화성이나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라는 어떤 모멘텀까지 같이 부각됐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가 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는 이전 런앤런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빨리 챙겨가셔야 또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에코캡이라는 종목인데요. 기업 설명 또 간단히만 해주시고 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회사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인서트 그로핏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유동성 장세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불을 뿜었을 때 에코캡은 사실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 적자였습니다. 근데 21년 대비해서 적자를 축소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1분기가 흑자 전환해준다고 한다면 드라마틱하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또 강의였죠. 이제 매집봉과 이제 시초가에 대한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시가를 지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1분기가 흑자 전환해준다고 하면 그 모멘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리비안에 대한 제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자 축소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리비안이 흑자 전환되고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와 그런 부분들도 에코캡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1분기도 실적 한번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적이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항상 실적을 강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적자 기업은 다 갖다 버리냐? 그게 아니고 적자를 줄이는 기업은 추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투자 포커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실적이 개선세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된다. 이 부분이 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진산업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노란도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많고 사실은 주간 특징지로 저 런앤런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뭐 한일 단조
굉장히 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있는 기업들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아진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명확하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 뭐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실적이 있어서 뭐 실적이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제로테마 타면서 잘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주가도 잘 올라갔고 실적도 좋았던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그룹사 중에 하나가 잘 나오면 다른 그룹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 요거에 있어서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가 좋으면 부품주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이익이 안 좋지만 뭐 반도체 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장비주도 같이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딱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다른 기업, 다른 업황, 다른 섹터와 이제 연관성을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좀 파악해 놓으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충분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들도 계속해서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니까요.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웰바이오텍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적자를 줄이거나 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에 맞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5년 만에 흑자 전환을 좀 했어요. 네. 근데 회사의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뭐 전기차도 좀 하고요. 뭐 패션 사업도 하고요. 리테일 사업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드리면 이 기업은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세가 강력하게 분실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가겠다보다는 결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보수적으로 이미 이 제가 오늘 리뷰 차원에서 좀 가져온 종목이라는 거를 좀 먼저 깔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뭐 기대감은 사실 장기평선 밑에서 조금씩 캔들이 단기평선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돌파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은 정별을 만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예, 상승 삼각수로 완성 자리에서 강하게 좀 시세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안기고 있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웰바이텍도 사실 노란통에서 얘기는 드렸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 올라간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접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리뷰 차원에서 또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형태를 보는 것도 충분히 미래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실리콘2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은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제가 이제 주가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실적 발표한 날의 주가를 보게 되면 한 3% 정도 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실적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주가는 최바닥에 있었고 실적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또 얘기 드렸던 주식 컨텐츠 다뤘던 VTGMP라는 좀 기업이 있는데 네. 일본 시장에서 좀 제품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이번 1분기에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사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위치에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실리콘2가 그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서프라이즈를 낸 건가요? 아니면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 별로 없었나요? 컨센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질전에 좀 얘기 드렸지만 중소형주들은 증권사에서 커버를 못합니다. 대형주들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이만큼 강하게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거는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또 많은 영역이 결국 이쪽이고요. 결국에는 실적의 규모가 아니라 실적의 성장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뼈저리게 알려주는 기업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70억,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작년 한 해치의 절반을 1분기에 걷어냈다는 건 이 회사는 사실 이미 결과가 보이는 기업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1분기에 좋은 실적 난 기업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은
공부하실 수 있게 자주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이죠. 리포트로 커버를 못하고 증권사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면은 주가가 더 드라마틱하게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소형주의 매력이 아닐까. 중소형주도 잘만 공부하시면 또 대형주를 훨씬 더 능가하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기업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실적 성장의 네. 폭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 규모보다는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간 특징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볼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자, 이제 미국 일정부터 항상 그랬듯이 먼저 체크를 해볼 건데 4월 소매 산업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 밤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때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표 기대감이 좀 낮은가요? 조금 밋밋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게요. 사실 방금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좀 온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고금리 수준이 계속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고용 지표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깊이와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라는 뉴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고금리 수준을 계속 좀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작년에 9%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높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절반 이하로 좀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연준이 관리하고 싶은 수준까지는 안 내려왔다는 걸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생각하는 우려할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거다.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조금의 어떤 구멸기만 지나간다고 한다면 증시 분위기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선호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빠르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올해 2, 3분기가 지나가면 4분기 터는 그래도 증시도 화답해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는 항상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한국 일정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네. 드론 UAM 박람회. 이게 증권 방송에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이슈예요. 제가 몇 시간 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나 뭐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예, 맞습니다. 되게 타이밍적으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방산 쪽도 이제 시세가 났다가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주가 흐름이 가장 최근에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주간 특징적으로 저희가 자주 다뤘던 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기업도 보면 이번 주 주가 흐름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실적 시즌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이 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일어나면서 시세도 한번 또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섹터 업종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번 주에 실적이 끝났으니까 실적이 확인이 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6월 FOMC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큰 일정이 조금 부재하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행사라든지 네, 이벤트에 엮이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행사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도 이제 한국 일정인데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종목을 좀 트루앤 CU박스 모니터 랩을 좀 가져온 이유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노업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기업 모두 다 IT와 온라인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 IT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 얘기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제 시장의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근데 아직 그 뜻은 결국에는 IT로 이제 온라인 쇼핑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라는데 아직도
그 비중은 낮다라는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결국 IT 섹터와 관련된 쪽, 뭐 보안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서버 쪽으로 증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기업들 보신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뭐 지금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파도 물결이 오는 이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구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는 굉장히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힘든 구간을 지나고 났을 때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연출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 예정된 트루엔 그리고 CU박스, 네, 모니터랩 삼형들이 다 조금씩 특이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 한번 움직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일정입니다. 미국의 월마트 실적 발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 침체, 소비 침체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좀 기업을 좀 빗대어 보자면 굉장히 좀 이제 코로나 때 명품 소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특수한 효과를 누렸던 부분들의 거품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에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실적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또 다음 주 주요 일정들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일정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의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아, 네, 오늘은 이제 실적과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합시켜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실적과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과 또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꼭 강의 잘 들으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같이 적자 폭을 줄이면서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매우 강력하게 반등한다라는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강의 제목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전환과 역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 자체가 굉장히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목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대 이상향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하더라도 원가가 비싸지는 과정에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외부적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실적이 부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 몇 가지 좀 챙겨보셔야 될 실적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흑자가 전환이 된다라는 건 이 회사가 앞으로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만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흑자 전환을 기록했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선점해서 할 수 있는 도구, 툴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실적이라는 건 하방의 경직성과 어떻게 보면 지수 따라서 주가가 내려갔을지언정 언제든지 빠르게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락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담아 있어야 많이 시장 따라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연출된다. 그런 자리들, 지수 따라 밀려서 주가가 굉장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실적 보고 기술적 위치에서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어느 한쪽만 공부한 매매는 절대 좋은 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위아래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흑자 전환됐고 영업이익은 적자
축소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됐거나 또는 적자 축소가 됐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 두 가지 내용이 영업이익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매출액은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이 주춤하다? 이건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실적 분기는요. 외형성장, 매출액도 역성장하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역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영업 적자가 축소된다거나, 그죠? 그리고 흑자 전환되거나,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흑자 전환이라는 것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다음 장 슬라이드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커지는 구조는 제일 베스트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커지는데 영업이익이 소폭 둔화되고 있다는 건 그래도 나쁜 징조는 아니다. 결국 외형성장은 계속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뭐 계속되는 투자라든지 높아진 원가라는 부분에 의해서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재차 다음 분기 또는 다다음 분기에 실적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가장 주가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는요. 실적 성장이 가장 컸을 때입니다. 모든 기업의 이윤이 매번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가장 첫 타이밍에 실적 성장이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실적 성장이.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수익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집요함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 흑자 전환, 그렇죠? 그리고 역배열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정배열을 만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정배열이라는 건 여기 써 있지만 단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바로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노란톡에서 가끔씩 퀴즈를 좀 내드리고 있는데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매우 매우 기초적인 거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런앤런 특강 시간에서도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역배열,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이었으니까 역배열도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배열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에 지지받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상승 추세인데 결국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배열이 뭔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반대겠죠. 그렇죠? 정배열이 단기평선 제일 위에 있었고 장기평선 제일 밑에 있었잖아요. 역배열은 반대입니다. 단기평선이 제일 밑에 있고요. 중기평선이 가운데 있고 장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다만 주가 생애 주기 이론을 설명드렸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강의 보실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요. 이 역배열에 대한 구간들의 이격을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 설명을 드려보자면 당연히 그렇죠? 이격을 좁히면서 실적을 확인하는 거죠. 그 뜻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명확하게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매우 매우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역배열에 대한 개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대신 역배열 상태에서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 있는 거고요. 방금대로 이제 역배열 파수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파수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정배열을 만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 이제 이격을 좁히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상해 중인 이론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전 사례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데이터 보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고요.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에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적자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횡보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 이때부터 캔들이 단기평선 돌파하고 정배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역배열했습니다. 역배열. 그렇죠? 이게 2년 이평선이고 1년 이평선이에요. 역배열 구간에 있다가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죠? 22년 영업이익이 78억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이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주가 어떻게 올라갔나요? 지금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적 성장, 흑자 전환을 보여주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올라갔던 주가가 작년 흑자 전환하면서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여기 지금 정배열 만들었죠. 역배열에서 이격 좁히면서 실적 잘 나오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는 지금 정배열을 만든 상태입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도 보시면 역배열이었죠. 2년 이평선, 1년 이평선, 그 밑에 이평선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격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세 분출했죠? 지난주 강의 기억나시나요? 시세 났을 때 매집봉의 시가는 안 무너뜨린다. 이렇게 시세가 났다가 이틀 연속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보이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주가는 계속 13,5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2년 연속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한 기업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낸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자 전환을 했을 때 주가는 가장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기술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2차전지 섹터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보시면 20년과 21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근데 매출액은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2년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렇게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렇죠? 파라볼릭도 강세 신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그대로 9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른 2차전지 섹터들이 막 날아갈 때 이 기업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감이 있었거든요. 우려감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명확하게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코인테크 2020년에 영업이익이 6억 원이었어요. 근데 21년에 66억 원이 됐습니다. 실적이 10배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주가는 또 100% 올랐습니다. 아, 영업이익이요. 2022년에. 근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보시면 캔들이 역배열해서 그대로 이격 좁히면서 그대로 시세가 나오고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물론 제가 정배열 시점부터 좀 가져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주가가 하염없이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실적 성장을 보여준 거예요. 특히 이 회사의 작년 4분기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된 투자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들쭉날쭉했고요. 근데 4분기 때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다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땐 동사의 움직임, 무브먼트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사실 시세가 분출됐다가 조정받는 과정에서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별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도 드렸지만 저는 멀티플 3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고평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23년 예상 실적 대비 물론 예상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 실적대로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하는 게 결국 고위험 상품인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주가 자체가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평균적인 PR 밴드보다 밑에 있는 주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왕성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디스플레이 볼 때 딱 두 개 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볼 보냐면요. 저는 OLED와 폴더블폰 봅니다. 이번 주에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일까요? 실적 좋은 기업인데 주가 너무 안 갔고요. 뭐 제로테마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기업들도 강한 슈팅이 나온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내연기차보다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전기차로 시프트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 희소전지가 지금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숨고르고 있을 뿐인지 언제든지 또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멈추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프로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21년과 22년에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 흑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물론 2차 전지 섹터 시세 날 때 마지막 하나기술과 같이 시세가 났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세가 덜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더 많지 않을까요? 실적이 회복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장기평균 밑에서 역배열이었습니다. 한번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이날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았죠. 이거 패턴 기억나시나요? 이중바닥 패턴 만들면서 주가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달리는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아직 덜 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높은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자가 기록한 기업들이 흑자 전환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토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일시적인 부분이긴 하나 여기 보시면 매집봉을 만들고 시세가 한번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역성장을 했죠. 그렇죠? 역성장했다가 22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전장용, 뭐 자동차 섹터가 요즘 가장 핫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보였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옵틱스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했죠. 1분기 실적이 88억 나왔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77억을 절반치를 이번 1분기 했습니다. 주가가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나왔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9,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지금 만원 부근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주가가 장기평선 밑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역배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서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저 거래량 엄청난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눌림목을 만들고 재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충분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실적이 올해 2, 3, 4분기에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땐 그런 기업들은 올해 무조건 실적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관심 있게 공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2차전지 끝나서 다른 데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물론 다른 데 가서 좋은 투자 수익 기회를 놓치진 않아야겠죠.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났다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는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 아직 두각을 나타날 만한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던 적자 축소전 분기 실적입니다. 작년 3분기 때가 2분기 전분기 대비 적자폭을 줄였고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아직까진 갈 길이 멀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을 체크해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끌어올려준 모습인 거죠. 결국 1분기 실적 다시 잘 나와줘야 주가는 올라갈 거고요. 실적이 많이 부진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기업의 내면을 좀 찾아보면 SK온이라는 이제 배터리셀 기업이 이제부터는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들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서플라이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대신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록뱀 EM에는 사실은 살짝 좀 결이 다르다고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적이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이 적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22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횡보하던 주가가 단기간에 이틀 만에 50% 가까이 올랐었죠. 물론 뭐 2차 전지를 한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보고서를 봤습니다. 사업보고서 안에서 2차 전지를 하는 매출액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료와 테마의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추세를 올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적자 폭을 줄여나가면서 역배열했던 기업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크게 슈팅하는 모습을 연출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S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SS차저라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좀 팔았기 때문에 2차전지 이제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 지분 아직 가지고 있고요. 3년 전부터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는 역배열해서 그대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배열해서 이격을 좁히는 종목 그러면서 흑자 전환하거나 적자 폭을 줄이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더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거나 주식으로서 정말 내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수익이라는 걸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반복해서 볼수록 실력이 향상된다. 소액으로라도 연습해보시는 게 좋다. 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본다고 내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꼭 반복 정치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강의는 이따가 또 노란톡 채널이라든지 노란톡 방에서 다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따 안내해드리는 방법대로 모두 다 들어오시면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줄평 시간인데요. 먼저 한줄평을 들어볼까요? 네, 횡보하는 시장 역시나 이제 실적이 월등히 성장한 기업에 집중하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네.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10% 정도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쵸. 그 뜻은 결국 개별 기업들은 거의 두세 배 정도 더 하락을 했을 텐데요. 네. 지금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또한 결국 1분기에 실적을 월등하게 보여준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월등히 성장하는 기업은 상장사 2,300여 개 회사 중에 15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해야지 또 좋은 성과물을 좀 만들까 말까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세 분출되고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실적을 월등하게 보여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앞으로 잘 나올 기업,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대형주는 컨센서스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깜짝 실적을 낼 때 더더욱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복합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주식을 저도 이제 짧은 시간 한 건 아니지만 참 체크할 게 많네요. 예, 맞습니다. 뭐 실적도 좀 봐야 되고요. 네. 주가 흐름도 봐야 되고요. 그쵸. 뭐 재료 이벤트 뉴스도 봐야 되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테마는 결국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뉴스와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좋은 기업을 그리고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사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분석들을 명확히 하신다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개념도 확신에 대한 부분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 결국 그런 기업들이 결국 계좌에 대한 어떤 자산 증식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택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나도 정말 수익 잘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정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 톡방 안내까지 해드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채널을 꼭 추가해 놓으셔야 추후에 도움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단 채널 추가하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 또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채널 추가를 해 놓으시면 추후에 또 노란톡방 안내까지 푸시를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한 시장이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적주로 좋은 성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소외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